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초대석 진행의 이혜라 기자입니다. 생산 가능 인구 축소나 디지털 전환은 우리 산업 구조나 일하는 방식을 많이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여러 과제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데요. 이 관련 대안 마련을 위해서 이번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인사노동 MBA 과정이 마련이 된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과 함께 여러 노동 고용 현안까지 오늘 세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전문대학원 원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 이번에 숙명여대에서 국내 최초로 인사노동 MBA 학위가 예, 개설이 맞습니다. 된다고 들었습니다. 좀 간략히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한 15년쯤 전에 네. 우리 이제 전문 교육 기관 활성화를 위해서 전문 대학원 체제를 4가지 종류를 이제 설립을 했습니다. 네. 의학전문대학원, 약학전문대학원, 그리고 경영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예. 그래서 법학전문대학원은 뭐 다 아시다시피 로스쿨이라고 그렇죠. 불리고 있고요. 의학전문대학원, 약학전문대학원이 이과 쪽에서 이제 운영이 되오다가 그거는 거의 지금 원래 체제로 이제 복귀를 했고요. 지금 이제 경영전문대학원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이 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데. 경영전문대학원이 2006년에 12개 학교를 인가하고 그 뒤에 한 4개 학교를 추가 인가해서 네. 한 16개 체제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경영전문대학원이라고 하는 게 소위 그 미국식 MBA 프로그램인데 네. 그러니까 경영학 석사 프로그램. 그때는 이제 우리 노동시장이 직무형 노동시장으로 전환이 되고 기업 간 인재 이동이 활발해질 것을 예측하고 이 미드커리어 그러니까 네. 이제 경력직 차원의 경력 그 개발 또는 이제 경력 이 재설계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해서 프로그램이 설계가 됐는데 지금 한 10여 년 정도 경과가 됐는데 그게 애초에 기대했던 것만큼 그렇게 아주 잘 자리 잡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초대석 진행의 이혜라 기자입니다. 생산 가능 인구 축소나 디지털 전환은 우리 산업 구조나 일하는 방식을 많이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여러 과제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데요. 이 관련 대안 마련을 위해서 이번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인사노동 MBA 과정이 마련이 된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과 함께 여러 노동 고용 현안까지 오늘 세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전문대학원 원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 이번에 숙명여대에서 국내 최초로 인사노동 MBA 학위가 예, 개설이 맞습니다. 된다고 들었습니다. 좀 간략히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한 15년쯤 전에 네. 우리 이제 전문 교육 기관 활성화를 위해서 전문 대학원 체제를 4가지 종류를 이제 설립을 했습니다. 네. 의학전문대학원, 약학전문대학원, 그리고 경영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예. 그래서 법학전문대학원은 뭐 다 아시다시피 로스쿨이라고 그렇죠. 불리고 있고요. 의학전문대학원, 약학전문대학원이 이과 쪽에서 이제 운영이 되오다가 그거는 거의 지금 원래 체제로 이제 복귀를 했고요. 지금 이제 경영전문대학원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이 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데 경영전문대학원이 2006년에 12개 학교를 인가하고 그 뒤에 한 4개 학교를 추가 인가해서 네. 한 16개 체제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경영전문대학원이라고 하는 게 소위 그 미국식 MBA 프로그램인데 네. 그러니까 경영학 석사 프로그램. 그때는 이제 우리 노동시장이 직무형 노동시장으로 전환이 되고 기업 간 인재 이동이 활발해질 것을 예측하고 이 미드커리어 그러니까 네. 이제 경력직 차원의 경력 그 개발 또는 이제 경력 이 재설계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해서 프로그램이 설계가 됐는데 지금 한 10여 년 정도 경과가 됐는데 그게 애초에 기대했던 것만큼 그렇게 아주 잘 자리 잡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예컨대 금융 분야나 또는 이제 뭐 이런 분야들은 이미 직무형 노동 시장이 형성이 돼서 경력직
기업 간 경력직 이동이 활발해지고 이런 부분들은 MBA 우리 경영전문대학원 프로그램이 활성화됐는데 이제 그렇지 못한 영역들은 아직까지는 이제 활발한 직업 이게 일자리 이동이 없어서 이번에 저희가 이제 인사노동 전문 MBA를 만든 이유가 앞으로 우리 노동시장이 뭐 신규 채용, 대졸자 신규 채용 이런 시장으로부터 경력직 채용으로 좀 전환될 것을 준비하는 차원 그런 차원에서 전문대학원 체제 안에 인사노동 과정을 집중 전공하는 요 프로그램을 개설한 것이고 특히 이제 전문대학원 체제 MBA 학위 프로그램으로 인사노동 전문 MBA에 특화된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이번에 처음으로 개설된 프로그램이라서 좀 나름 의의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족했던 부분을 좀 보완하는 측면에서 이번에 이 과정이 열린 건데 그 강점에 대해서 지금 말씀 주신 중에 조금 설명을 해주신 것 같기는 한데요. 조금 더 부연을 해주신다면요. 저희 이제 인사노동 전문 MBA가 네. 가지고 있는 강점이라고 하면 일종의 이제 융합 교육을 지향을 합니다. 그러니까 노동법, 노사관계, 노동경제, 그 다음에 노동정책, 그 다음에 특히 이제 노동통계, 노동시장 분석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몰아서 지금 이제 다른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전공 영역들이 다 개별 학과별로 분산돼 있거나 그 각각 이제 독립된 영역에서 교육을 하는데 저희는 이걸 한꺼번에 모아서 좀 융합 교육 프로그램으로 제공을 하고 또 그 분야의 가장 최고의 전문가들을 교수진으로 위촉을 해서 그 교육을 담당할 예정이고요. 특히 이제 저희가 지향하는 것은 좀 과학적인 차원에서 시장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분석된 결과에 기반해서 전략을 수립하고 또 그 전략 수립된 전략에 기반해서 이행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하고 하는 것들을 이제 좀 복합적인 차원에서 다층적으로 구성해서 제공을 하려고 하는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융합형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특장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앞서 네. 이제 강사진 영역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더 설명을 해주세요. 어떤 분들이 함께 하시나요? 뭐 실명을 거론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국내 뭐 예를 들어 노동법 하면 이제 노동법 최고 전문가들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지금 이제 고대 노동대학원의 네. 원장하고 계시는 뭐 박지순 교수님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서울대 이철수 교수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제 노동법 영역에서는 강의를 담당해 주실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실무 영역에서는 우리 이제 태평양의 노동 팀장했던 이용래 변호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제 같이 결합해 계시고 그다음에 노동 통계 쪽은 저희들이 우리 학교 안에 빅데이터를 전공하고 계시는 교수님들이 계시고 또 통계 분야에 통계 학회장 하셨던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이 이제 통계를 담당해 주실 예정이고요. 뭐 노사관계나 노동정책은 저나 우리 이제 부원장으로 계시는 뭐 임성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올해 노동정책 영역에서 실무와 이론을 전공해 오셨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교수진으로 참여해서 직접 강의를 담당하고 교육을 분담할 예정입니다. 11월 중에 이제 입학생 모집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모집 중입니다 지금. 지금 모집 중이신 거죠. 어떤 분들한테 특히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과정일까요? 저희들이 뭐 대상을 특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누구든 오셔서 원하는 분들이면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더라도 인사노동 분야에 이 특화된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오셔서 공부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주로 대상으로 가정하고 있는 분들은 기업의 인사노동 분야를 실무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뭐 연령을 특정하기는 좀 그렇지만 연령 구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분은 한 30대 중후반에서 40대 초반, 그러니까 초급 이제 매니저급, 그 다음에 정부의 뭐 이 서기관 과장급, 그 다음에 이제 또 국회에서도 관심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국회의 담당 영역의 보좌관 공무원들, 그 다음에 공공기관,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실제 실무 영역에서 종사하시는 뭐 공인노무사 또는 변호사 이런 전문가들 이런 분들이 모여서 각각 영역에서 경험해왔던 내용들을 토론하고 또 이제 학습한 이론을 가지고 또 적용할 수 있는 기반도 만들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고요. 특히 이제 그 부분 그러니까 그 주니어
매니저들의 일종의 리더십 네트워크를 만들어준다고 할까요? 앞으로 이분들이 이 영역에서 계속 성장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좀 이렇게 교류도 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정책적 아이디어도 교류하고 또 실무의 여러 가지 경험들도 공감하면서 새로운 좀 비전을 만들어내는 허브 역할을 좀 하고자 합니다. 네. 교수진 분들과 함께 또 많은 영역에서 모인 교육생 분들이 네. 함께 여러 아이디어를 내면 시너지를 더 낼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렇게 생각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들기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또 교수님을 모셨으니까 현재 이 노사 관계에서 네. 노사 관계 항상 어떻게 보면 갈등 상황은 있는 것 같고 뉴스를 통해서 접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노사 관계에서 어떤 부분을 가장 챙겨야 하고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어려운 질문인데 네. 뭐 저도 연구도 하고 강의도 하고 합니다만 저는 이제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가장 큰 문제점 가운데 하나가 지나치게 단체교섭 중심의 노사관계에 집중해 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우리가 법으로는 단체 협약의 유효기간, 효력주기가 이제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돼 있어서 3년까지는 이제 단체교섭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동안에 이제 이것도 2021년에 법 개정을 통해서 3년으로 이제 연장을 한 거고 원래는 2년이었는데 2년이다 보니까 이제 2년에 한 번씩 단체 협약 갱신을 위한 단체 교섭을 진행하고 요 2년 사이에 이제 단체 협약이 적용되는 그 2년의 중간 시기, 그 시기에는 임금 인상률만 이제 협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매년 단체 교섭이 진행되는 거고, 이제 이 노동쟁이라고 하는 것은 단체 협약의 갱신을 위한 단체 교섭의 기간 동안에만 그 노동쟁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년 교섭이 진행되다 보니까 매년 이제 쟁의가 발생할 가능성이 네. 높아지는 거고, 그러니까 매년 이제 노동쟁의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고, 쟁의가 발생하는 사업장에서는 매년 발생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나치게 교섭 중심이다 보니까 노사 분쟁이 끊임없이 매년 일어나고, 교섭 비용이 올라가게 되고, 노사 관계가 지나치게 이제 교섭 중심으로 집중화되다 보니까 노사 양측에 초래되는 비용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다른 나라들은 그렇지 않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미국도 단체 교섭이 한 4년에 한 번씩 평균 기간이 왜냐하면 단체 협약을 맺으면 그 적용 주기가 4년씩 되기 때문에 4년에 한 번씩 교섭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뭐 유럽도 3년에 한 번씩 하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적용 주기는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 매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소모되는 비용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좀 노사 관계를 중장기적 차원에서 이렇게 이 뭔가 선진적으로 재편하고자 한다면 지나치게 노사 관계를 단체 교섭에 집중하지 말고 노사가 좀 전략도 설계하고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우리 노사 관계가 어떻게 좀 조성될 필요가 있고 노사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어야 하는지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좀 비전도 만들고 목표도 설정하고 거기에 기반해가지고 단체 협약의 전략도 설계하고 그다음에 단체 협약이 체결되면 그것을 작업장 현장에다가 일터에다가 이행하고 집행하는 그 나름의 프로그램도 설계하고 이게 좀 중층적인 차원에서 전략 설계, 프로그램 설계, 그 다음에 이행 방안 마련 이런 것들을 좀 뭔가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노사가 한번 고민하는 것이 소모적 경쟁 또 소모적 분쟁을 지향하고 실질적으로 노사관계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그래서 지나치게 이게 이해분배적 노사관계에 집중하던 것을 좀 중장기적인 비전 설계와 목표 설정 이런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노사 모두에게 윈윈 할 수 있는 상생적 차원의 노사관계를 모색하는 것이 시급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이기는 하지만 네. 어쨌든 기업의 생산성이랑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보다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인 이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설계가 보다 네. 필요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그렇죠. 전해주신 것 네.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이 노사관계 갈등 대화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경사노이 이 사회적 네. 대학의 경사노이의 이 역할에 대해서도 조금 지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 구조보다도 조금 더 효율적인 방
방식의 노사정 대화 방식이 있을까요? 타국가 사례도 좀 궁금하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사회적 대화 기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급조된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97년 외환 위기를 이제 겪고 나서 IMF가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노동시장 유연화라고 하는 조건을 내걸었고, 그러니까 당시 환경 속에서 좀 급조됐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신 그러니까 건가요? 그러니까 그 노동시장 유연화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 보니까 사회적 대화 기구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서 이해관계자들을 모으고 모아놓고. 그 이해관계자들이 이 자율적 이렇게 합의를 통해 가지고 뭔가 제도적 그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걸로. 그래서 98년에 이제 노사정 그러니까 경산의회 전신인 노사정위원회가 만들어졌고 거기서 이제 입법이 된 게 두 가지입니다. 노동시장 입법이 된 게 하나가 우리 근로기준법 24조 경영상 해고, 그러니까 소위 정리해고라고 하는 것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파견 근로자 보호 파견법이죠. 일종의 근로자 파견 제도가 이제 도입이 된 겁니다. 이게 노동시장 유연화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고 그 대가로 노동 부문에 이제 제공한 것이 복수노조 허용. 근데 당장 이제 기업 단위에서 복수노조 허용은 여러 가지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니 연합단체 총연합단체 차원의 복수노조는 당장 허용하고 기업별 차원의 복수노조는 좀 유예를 하자 해가지고 결국엔 2010년쯤에 이제 복수노조가 허용이 됐고 98년에 총연합단체는 복수노조가 허용이 돼서 민주노총이 합법화된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또 전교조가 합법화됐고 그게 이제 두 개가 일종의 교환 품목으로 사회적 대화 기구를 통해서 합의가 된 거죠. 근데 그 합의를 하고 나서 98년 여름에 현대자동차에서 대규모 정리하고 반대 파업이 일어났었고 결국에는 이제 명예퇴직으로 한 만 명가량이 이 회사를 떠났고 정리해고라고 하는 형태로 회사를 떠난 분들은 이제 식당에 종사하던 조리사들 그런 이제 식당 노동자들이죠. 한 270명, 277명인가 하는 노동자들만 이제 정리해고를 당했는데 그 트라우마가 생기고 나서 민주노총이 그때 이후로 이제 사회적 대화 기구에 불참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 노동의 사회적 대화 기구 참여를 통한 사회적 대화 기구 활성화 모델은 저는 사실은 이미 그때 일종의 그 수명을 다한 것이 아닌가. 민주노총 그 뒤에 여러 논의가 있었지만 한 번도 이제 참여한 적이 없고요. 그다음에 항노총이 이제 노동 조직 노동의 대표로서 참여를 해왔고 그다음에 이제 경영계들이 참여를 해왔는데 사실은 이제 반쪽짜리 사회적 대화 기구가 됐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지금까지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유지가 되고 있고 한국노총도 때에 따라서 이제 뭐 참여했다가 나갔다가 참여했다가 나갔다가 이렇게 일종의 기능 부전 상태의 사회적 대화 기구가 유지되고 있는데 좀 사회적 대화 기구에 참여하는 단위들을 확대하고 그 대표성들을 다양화할 필요는 지금 있다고 보고 그걸 위해서 이제 경산호의법이 지난 정부 때 개정이 됐고요. 그래서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는 참여 주체들의 영역들을 계층을 다양화하고 그 대표성을 다양화해서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는 계층들을 좀 여러 단위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고 근데 그 대표성을 어떻게 좀 구성해서 설정할 거냐라고 하는 것이 사실 문제인데 뭐 예컨대 비정규직 그다음에 무슨 고령층 청년층 이런 분들을 어떻게 이제 대표로서 구성할 것인가가 문제인데 그런 대표 구성은 뭐 국회를 활용하든 아니면 뭐 추천을 받든 양로총이 뭐 추천을 하든 이런 방식의 다양화 방식으로 해서 여러 단위의 계층들이 참여해서 다양한 이슈를 가지고 논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제 활성화를 모색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거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제 코로나19가 어찌 보면 그 분기점이 됐던 것 같은데 기업들이 공채를 좀 중단하고 경력직 중심의 상시 채용으로 좀 전환되는 움직임이 뚜렷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MZ들, 청년층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자리 구하기 더 어려워졌다. 이런 얘기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들과 정부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이제 채용 경향의 변화, 채용 관행의 변화가 우리 경영전문대학원이 인사노동 전문 MBA를 새롭게 설계해서 이제 오픈한
이유하고도 맞닿아 있다고 보는데요. 이제 채용 시점, 우리가 이제 기업들의, 특히 대기업들의 채용 방식이라는 게 기업으로 들어가는 입직구, 엔트리 포인트라고 하죠. 입직구를 무경력 상태의 맨 이제 하단에다가 고정을 하고 대규모 신규 채용을 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한번 채용하면 내무노동 시장에서 경력을 쌓으면서 올라가고 장기 고용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제 기업 안에서 그 자원들이 활용되는 이런 메커니즘이었는데, 최근에 들어서 이제 많은 기업들이 중간 그 경력 레벨의 채용 루트를 다양화하면서 경력직 채용도 활성화하고 신규 채용도 수시 채용이라고 하는 형태로 바꾸면서 이제 채용의 방식들을 다양화하고 있는 과정이죠. 저는 이것은 거스를 수 없는 방향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무경력 상태의 대졸 또는 고졸자들을 연구 개발이나 연구 기획 직으로 채용하고 또는 생산직으로 채용해서 그 사람들을 30년, 40년씩 한 기업에 유지하면서 해왔던 이런 관행들은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렵다고 보고요. 기술도 변하고 사업 포트폴리오도 변하다 보면 필요 인력들의 필요한 인력들이 다양화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 그 인력들을 맨날 경력 없는 신규 채용자를 채용해가지고 기업 안에서 기업 특수적 훈련을 통해서 그 수요를 충당하기는 어렵고 외부에서 들여올 수밖에 없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정부는 그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다양한 인프라와 정책적 지원 체계를 구축을 하고, 대학은 대학대로 거기에 부응할 수 있는 그 미드커리어 레벨의 교육 프로그램들을 활성화하면서 그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기반들을 좀 서포트하고, 또 기업들도 채용의 방식들을 좀 다양화해서 실제로 필요한 인력들이 적시에 좀 기업 안으로 유입될 수 있는 채용 방식들을 적극적 차원에서 개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기업들이 가장 인사관리 차원에서 지금 취약한 부분이 채용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은 어느 정도 자격을 갖춘 무경력의 대졸자 또는 고졸자들을 그냥 대규모로 채용해가지고 기업이 훈련시키면서